안녕하십니까. YK소울TV 최성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가지 변화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명, 기술, 또한 인구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개인이 그 변화 속에 휘말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 중에서 아까 그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뭐 철학자도 아니고 소설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를 이야기할 때는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 감소로 변화가 오고 그 변화 속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불균형에 대한 그 경고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저는 유튜버인데요. 유튜버의 조건이 그렇답니다. 1000명의 구독자와 4000시간이라고 그럽니다. 1000명의 구독자를 달성하고 1년 안에 또 4000명의 그 4000시간을 달성해야 된다고 하니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7개월 됐는데 저의 유튜브의 실적은 구독자 500명에 그 시청자가 2000시간인 그야말로 딱 반절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소설의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설 인구 감소. 인구 감소는 누구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인구 감소의 그 원인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인구 감소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예상된 키워드가 있는데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짧지만 소설적 기법을 통해서 인구 감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 저는 나이가 60살인데, 저는 어렸을 때는 남초현상이 아니라 여초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성비가, 높았죠. 그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당연히 남자보다 여자가 성비가 너무 많아야가,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선택한 데 있어서 경쟁이 되지 않고, 여자가 충분히 많음으로써, 남자는 여유롭게 여자와 교제를 통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제 때는 인구가 증가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감소되면서 첫 딸이 될지 첫 아들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남자에게 성비의 균형인 적절한 성비의 균형이 여자가 많아야 될 성비 균형인데 남자도 여자도 성비가 맞지도 않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문제는 여자가 남자보다 좀 많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해외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 음양의 조화보다는 음양의 부조화가 생깁니다. 음양의 조화는 그렇습니다. 음은 좀 여성으로 음으로서 또 역할을 하고 그렇게 그 야구판에서 보면 포수, 1루수, 2루, 3루수로서의 역할이죠. 이건 수비가 야구팀 강팀이 되려면 수비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 내야수의 그런 어떤 루 베이스의 팀 플레이어는 수비에 치중해야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포수 같은 경우는 투수를 잘 리드해주고 투수가 편하게 많은 걸 타자에 분석하고 투수를 도와야 되는 거죠. 결국은 조금 양적 요소인 투수를 돕는다는 뜻이 되지만 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9명 투수 빼고 모든 8명은 다 투수 대신에 들어온 타자까지 해서 9명의 타자들이 공을 쳐야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타자가 공 치는 것은 다 똑같죠. 그래서 수비를 등한시하고 공만 치게 되면
이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비할 때 계속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지게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음향의 조화에서 음이 차지하는 영역이 있고 양이 차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충분하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구단에서 음 숫자가 넷을 맡아야 되는데 넷을 충분히 채우지도 못하고 양 숫자가 외야를 맡아야 되는데 양이 외야를 채우지 못하니까 음적 요소가 외야를 채우고 양적 요소가 내야를 채우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매우 약한 야구팀이 됩니다. 그렇듯이 음악의 부조화는 인구 감소로 발생한 남녀 성비 불균형 및 인구 감소로 발생한 음향의 부조화는 단순한 수치의 감소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측면에 대해서 변화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영향 미치게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서 모두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음향의 부조화는 역할자의 적재적소가 무너지는 거죠. 왜 숫자가 부족하니까 무너지고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남자 여자 밸런스다 그보다는 어떠한 역할자가 누구의 관계없이 그냥 쏠리는 거죠. 왜냐하면 실력 있는 사람 다 그쪽으로 쏠리니까 편하게 변호사, 의사, 판사, 검사, 공무원 막 이런 쪽으로 막 쏠리다 보면 다른 경제, 사회, 문화 쪽에 있는 쪽은 또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인구 감소는 음향의 부조화로 연결됩니다. 큰 단점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야구판에서 숫자가 부족하니까 내야수는 양이 막 댐팡하고 외야수는 음이 댐팡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큰 단점은 숫자가 서로 역할자가 적세적소에 부족하기 때문에 음이 양으로 살아서 그러니까 음이 음으로 살아줘야 되는데 양이 부족하니까 음이 양의 부족한 부분 메꾸다 보니까 음이 양으로 살아서 가정의 분기가 계속화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양은 사실상 음향의 조화에서 양은 음의 도움을 필요해서 양이 강화되는데 음이 양으로 살았으니까 음이 양의 공간에 살다 보니까 음과 양은 서로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음이 양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아니고 경쟁자 역할에서 도움 주지 않음으로써 양이 약해집니다. 양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개인, 가정, 기업, 국가, 군인 등도 약해지는 거죠. 결국은 어떤 현상일지 모르지만 결국 음이 약해진 양을 장악하는 거죠. 결국 음이 양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 약해져버린 양을 장악해서 음의 세상을 바뀌는 거죠. 매우 좋죠. 음의 세상이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음의 세상이 바뀌고 주변 국가는 양으로 강하게 살고 있다 했을 때 그에 바로 이웃인 양이 강한 국가가 음의 국가인 인구 감소로 음의 국가인 침략을 하게 되죠. 결국 침략을 하게 되면 음은 침략 국가의 노예가 되는 거죠. 매우 슬픈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런 이야기에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이 완전히 아니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50%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자살률이 50%라는 것은 또 가정이 또 파괴되는 현상이죠. 결국은 이렇게 인구의 감소와 음향의 부조화와 그래서 가정이 약화되는 거죠. 음이 양이 부족한 측면을 메우다 보니까 지금 음이 이제 많이 양이 부족한 쪽을 메우고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업체에 가서 양의 역할하는 것이 음이 들어가 있죠. 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음이 또 군대도 여군 간호군이 아니라
야전사령관 뭐 어떻게 그렇게 가고 있죠. 과연 지금 우리는 양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음은 그래도 뭔가 의미해야 될 것이 가정을 지켜서 애를 낳고 하는 쪽이지만 그걸 안 해버리고 그 의미 양의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고 더더욱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무슨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매우 민감한 이야기인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얼만큼 어떤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함께 사는 나라는 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는 바로 나의 삶이 매우 불편해지고 나의 삶이 약화되는 거죠. 나는 양인데 음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그냥 전체적으로 그 어떤 팀워크나 가정이라 뭔가 음향의 조화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개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개인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뭐죠? 자연현상이라든지 우주가 주어지는 기본적인 그 음향의 조화, 모든 식물이나 모든 것은 음과 양이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데 인간만이 음과 양이 조화롭지 부조화가 돼서 삶이 정말 불행하게 불행해 살다가 일상 살다가 가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소설 인구 감소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인구 감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그래서 성비가 불균형되고 음향의 부조화가 돼서 그 양이 맡아야 할 것 여자가 양이 맡아야 할 것에서 음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음이 지켜야 될 곳이 무너지고 지금 우리는 그 음이 지켜야 될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대신에 그런 음들이 양이 맡아야 할 곳에 있다 보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불안해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지금 텅텅 비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음 역할보다는 음이 밖에서 하는 그러한 양적 역할을 가지고 또 음에서 살고 가정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음이 매우 약화돼 버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음이 양에게 주는 에너지가 못 가니까 계속해서 음향의 조화가 부조화가 발생해서 그 인구 감소를 통해서 발생한 그 국가 개인, 가족 모두가 약화되어가는 지경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면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회적 언천 쪽에서 여러가지 이해관계에서 이야기를 못하지만 우리는 유튜버니까 그런 것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저 유튜브를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구독 1,000명 그리고 시청시간 4,000명이 돼야가 4,000시간이 돼야가 비로소 저는 유튜버로서 뭔가의 그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제 소설 인구 감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